MEXC에서 스마트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회원 가입, KYC 및 구매 절차. 이 지침에서는 지갑 기능에 필요한 MEXC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마트 코인을 구매하는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MEXC 거래소에 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믹스.com으로 이동하여 화면 우측에 있는 로그인 및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팝업되는 창에 원하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로봇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확인을 통과하면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창이 열립니다. 비밀전호를 입력하고 체크 표시를 클릭하여 약관에 동의합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 코드는 입력하신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다음 창에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 됐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하셨습니다. 2단계 구글 OTP 설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글 OTP를 설정해야 거래소 활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메뉴로 이동하세요. 보안 및 2단계 인증 EFA를 선택하세요. 구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구글 OTP 동기와 관련 지침이 표시되는 창이 열립니다. 스마트폰에 구글 오센티케이터 앱을 다운로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해야 하는 QR코드가 표시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여 첫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열리는 창에서 QR코드 스캔 옵션을 선택합니다. 활성화 페이지에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MEXC 거래소용 코드가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됩니다. 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증 코드가 포함된 SMS 메시지가 귀하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가입 시 입력하신 정보에 따름. 인증 코드를 받으려면 코드 받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첫 번째 필드에 수신된 코드를 입력하고 두 번째 필드에 구글 오센티케이터 앱의 현재 코드를 입력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 됐습니다. 구글 OTP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3단계 거래소 잔액 충전. USDT를 거래소 잔액으로 보내려면 지갑, 예금 메뉴로 이동하세요. 암호화폐 목록에서 USDT를 선택하고 올바른 네트워크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예금 주소 필드를 클릭하시면 거래소는 충전 주소를 생성합니다. USDT를 생성된 주소로 보내세요. 최소 예금액은 0.01 USDT입니다. 4단계 스마트 구매. 메인 페이지에서 스파트 메뉴를 선택하세요. 팝업되는 창의 검색란에 구매하려는 암호화폐의 명칭을 입력하세요. 스마트 코인을 검색합시다. 스마트 USDT 쌍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를 시장, 즉 현재 가격으로 구매 또는 원하는 지점가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를 현재 가격으로 구매하려면 시장을 선택하고 한도가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하려면 한도를 선택하세요. 또한 구매 중지 가격과 제한 가격을 동시에 설정하고 거래 실행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중지 제한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문 유형을 선택하세요. 한도 주문의 경우 스마트를 구매하려는 가격과 구매하려는 스마트 수량을 선택하고 스마트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 됐습니다. MEXC 거래소에서 스마트를 구매하신 것입니다. 이제 코인을 스마트 올리트 지갑으로 송금해야 됩니다. 5단계의 스마트를 스마트 올리트 지갑으로 출금. 거래소에서 코인을 출금하려면 자기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올리트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 카드를 탭하세요.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여 복사 가능한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MEXC로 돌아갑니다. 지갑 올리트으로 이동하여 출금 위드드로 를 선택하세요. 검색창에 스마트를 입력하세요. 복사한 지갑 주소와 송금하려는 스마트 금액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송된 코드와 구글 오센티케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출금을 승인하세요. 이를 위해 출금 주소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5분 이내에 출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거래가 처리되면 코인이 지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거래소 가입부터 스마트 코인 구매 및 출금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봤습니다. 이 지침을 숙지한 후에는 절차에 대한 질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지원 서비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